사이코 파워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항상 귀를 덮고 있다. 오! 너무 늦었어. 거북이 점수를 잃었다. 손님이 왔다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이 여기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넌 누구지? 저는 유학파 포켓몬 트레이너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래 동철이 오랜만이구나.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트레이너 된 지 8일 차입니다. 아무튼 선배님이 요즘 패배를 맛보고 싶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선배님에게 패배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패배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8일 차 된 너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쏙 돌아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늘 선배님에게 확실하게 패배의 맛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아하니 스타팅 포켓몬으로 팽돌이를 고른 것 같은데. 응? 팽돌이요? 그 옆에 그거 팽돌이 아니야? 저거 언제부터 붙어 다닌 거야? 어이씨 깜짝이야. 웃기는 녀석이구만. 근데 미안한 걸 어떡하지? 난 이미 포켓몬들 다 풀어줬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포켓몬 배틀로 안 해도 돼요? 이거로 배틀 하시죠. 나 퀴즈 같은 거 안 한다. 선배님 설마. 들어와. 꼬구리. 아 근데 퀴즈 좀 머리 아픈데. 사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태초마을에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 말도 안 돼요. 어디 태초마을? 토이킹덤이야. 태초마을에 토이킹덤이 들어왔시야? 거기 땅값 많이 올랐던데 안 사셨습니까? 안 샀다. 너도 이거 할 줄 모른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나 왜 그러냐 말투가? 그럼 일단 한번 볼까? 포켓몬 퀴즈 배틀이라. 포켓몬 퀴즈 하면은 또 나 아니겠냐? 포켓몬 트레이너 경력만 35년째다. 너가 날 이길 수는 없어. 갖고 돌아! 만에 하나! 제가 이긴다면 선배님이 그 모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의 모든 포켓몬의 여정이 담긴 그 모자 저는 원합니다. 너 나한테 만약에 지면 호되게 정신 차린다는 의미로 동별로 한 대 맞자. 알았어. 절대로 내 모자 너한테 하사하지 않을 것이야. 자 그럼 포켓몬 퀴즈 배틀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 강아지 두 개 골 넌 내 거야! 꼬구리. 자 일단은 이름은 포켓몬 퀴즈 배틀. 아니 문제가 첫 문제라 들어가 있어? 이상의 꽃은 집보다 크다. O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 아니면 X를 누르면 되는 건가 봅니다. 자 일단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링 이상의 싱 스피커스 고부기 1세대 이제 스타팅 포켓몬들 소진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무슨 진영으로 할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답이 X 같으면은 X를 누르고 O 같으면은 O를 누르고. 간단한데? 자 요쪽에 지금 오너 버튼이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연습 게임으로 첫 판은 포켓몬 퀴즈 배틀 최고의 포켓몬 마스터는 누가 될 것인가? 먼저 마음에 드는 파트너 포켓몬의 얼굴 모양 버튼을 눌러줘. 모든 트레이너가 포켓몬을 정했다면 몬스터볼의 하얀 부분을 눌러줘. 난 고부기. 너 누구 할래? 1세대 개사기 포켓몬 이상이지. 포켓몬 퀴즈의 난이도를 선택해줘. 초급, 중급, 강급. 처음이니까 초급 가자. 포켓몬 세계에 관한 퀴즈로 대결을 하는 거야.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맞춰봐. 문제에 도전한 트레이너가 정답을 맞추면 나머지 트레이너는 2점을 잃게 될 거야.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혼자만 2점을 잃게 돼. 모든 트레이너는 50점을 가지고 시작해. 누군가 모든 점수를 잃으면 게임은 끝나게 돼.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에 도전해보자. 몸풀기 퀴즈를 시작해볼게. 좋지 좋지 몸풀기. 뭐라고 생각하면 몬스터볼의 하얀 부분을 누르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일까? 엑스일까? 벌차있는 엉덩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골을 입고 있다. 이거 시간도 있어? 정답은 오야. 야동처럼 그런데 거북이 점수를 잃었어. 2점. 바다로어는 강철 타입 포켓몬 그리고 벽투 타입 포켓몬이다. 어린 트레이너 맞지 않나? 오! 오! 맞춘 거야? 맞췄어? 아 이런 식으로 바로 중급 가자. 초급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중급 문제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켓몬 박사님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퀴즈를 듣고 재미로 댓글에다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중급! 우리가 배우는 루나라와 달리 울트라호를 열 수 없다. 울트라호 그때 활짝 열었지? 그렇다면 불타입 포켓몬 그리고 벌레
아, 너무 쉽다! 굉장히 쉽네. 당연히 X지. 스라크는 벌레 비행 타입입니다. 거북은 시계처럼 항상 같은 시간에 깡충깡충 뛴다. 아, 이거 알지? 내가 자병적으로 썼던 거야. 오! 오! 나이스! 선배님 좀 치시네요. 플라베베는 꽃밭에서 종종 발견된다. 아, 플라베베는 아, 꽃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꽃밭에서 삽니다. 오! 오! 잘하는데 이 녀석? 지랑지랑은 난폭하다는 이유로 띄어진 세계로 쫓겨났다. 쫓겨났지, 쫓겨났지. 오! 뭐 1라운드 끝났어? 자, 이제 점수를 확인해 볼까? 5분이 40점, 이상일씨 48점. 두 번째 라운드야. 자신의 포켓몬을 누르고 5인지 아 이제 부족. 기록을 올린 다음에 눌러야 하니까 조심해줘. 자, 그럼 배틀해 볼까? 물타입 포켓몬의 기술은 화상을 치료할 수 있다. 물타입 포켓몬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치료해줬었는데! 야, 고봉이야! 너가 나 치료해줬었잖아! 강철 타입 포켓몬 링! 알로라 모래도 지는 얼음 타입이기도 하다! 그래, 아이스크림에다 많이 넣어서 먹었었어. 아니. 복숭 열매는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 아, 나는 패스. 엑스! 예! 찍었습니다. 거대한 몸에 비해 잠만 보는 가장 가벼운 포켓몬 중 하나이다. 엑스! 야스퍼는 강력한 사이코 파워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항상 귀를 덮고 있다. 그게 악마 그 기운이 안 나가도록 하고 덮고 있는 거야. 오! 너무 늦었어. 거북이 점수를 잃었어. 물었다! 나라 귀의 원래 모습은 너무 무시무시해서 누더기로 가리고 다닌다. 피카츄 따라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야. 엑스. 깜깜이는 손에 거대한 붉은 보석을 들고 있다. 무조건이지. 무조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기는. 들고 있어? 수염 화염 레오의 갈기는 암컷의 갈기와 다르다. 아! 수컷 암컷 당연히 다르지. 파일의 꼬리 끝에는 불꽃이 타고 있다. 나이스 파일이지 그거는. 아. 엑스. 등에서 나지요. 등들은. 또 문제다. 어 뭐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 너드러그 볼은 공격적인 포켓몬을 온화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린 트레이너. 친밀도를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오. 왜냐면 내가 이슬이한테 찾아봤거든. 완전 온화해졌어. 아마루르가는 바위 타입 포켓몬 그리고 물 타입 포켓몬이다. 이거 모르냐? 얼음 바위입니다. 야나프의 머리에서 자라는 잎은 피로를 풀어준다. 이거 야나프 머리털 안 먹어봤어? 그거 먹으면 바로 피로 풀려. 바로 몬스터야. 자포코일은 레어코일 3마리를 합친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떠다니잖아 자포코일. 럭셔리 볼은 금색과 은색으로 되어 있다. 검은색이죠. 야. 일단은 가라르 지방에서 활동 중인 악의 조직이다. 오 나이스 찍었어. 에페르트의 왕관은 사실 불이다. 무조건 옵니다. 언제 바뀌었대? 샤타리 볼은 몬스터 볼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엑스! 어머니, 넌 점수를 모두 잃었어. 이상일씨,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야. 이겼다! 꼬고리. 울지 마라, 이 녀석. 약속대로 내 모든 것이 담긴 내 모자. 잘했다, 이 녀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포켓몬 마스터라더니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에휴, 이런 것도 포켓몬 마스터라고. 선배님. 아, 역시 장난이었지? 그래. 모자 가져가. 알겠습니다. 혹시 웅이 선배님 전화번호 아세요? 웅이 선배님 좀 부시게.